피자 꼬다리가 있으면 소주랑 두 병 먹잖아. 맛있어. 이건 다 먹는데? 그러면 너만 다 먹는 거야. 근데 나중에 너한테 이거를 왜 했대? 아 진짜요? 아 일단 나중에 나 못 꺼내겠어. 입집이 다 빠졌어.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막국수랑 찐만두 했어요. 찐만두를 너무 돌려서 허물해졌어. 첫끼 아니야? 만두 완전 맛있어. 파는 만두 같아. 파는 만두 있잖아요. 식당에서 파는 만두. 왕만두. 그러게. 와야돼. 오우 맥주 색깔이다. 맛있게 생겼어. 짠하다. 야 수고했어. 20불짜리 윙이에요. 누가 먹다가 남겼냐? 윙이라도 먼저 먹어야겠어. 인간도 이쁠까?
넣으려고 이거 샀어요. 하이. 오늘은 소파가 와가지고 세제 넣는 세트거든요. 자라에서 산 메탈 스툴이에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베드룸에 옆에 놔둘 이제 등을 드디어 달아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가 가라지에 있어가지고 너무 더러워가지고 밖에서 뜯어서 가려고 합니다. 등이야? 응. 어때 어때? 생각보다 크네. 그거는 위에서 뜯자. 응. 오빠가 레이저 저거 레이저 장갑? 저거 뭐라고 하지? 근데 저거 들고 왔어요. 이제 양쪽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수평을 맞춰가지고 이거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높이 어디? 어,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거기 해야 된다는 거야? 응. 거기밖에 없다. 예. 그게 너무 좁잖아. 어, 거기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지금 전구색이 여기랑 여기랑 달라요. 움직일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나이트 스탠드로 옆으로는 안 되고 앞으로만 이렇게. 자라 스툴이랑 이 검정색 램프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무슨 야간 작업하는 것 같다. 정전 난 것 같아. 오늘 친구들이 와서 이거 해보려고요.
근데 이거 진짜 쉬운데? 이렇게 먹는 거 맞아? 어때? 바깥 생활 어때? 바깥 공기? 아 귀여워. 이런 데 좋아하더라고. 쉬어도 될 것 같아. 너무 이쁘다. 오 괜찮은 것 같아. 출장 한번 오세요 거미잡이로.